잔잔 예진의 에티튜드. 그래서 강사님이 커리큘럼을 만드실 때도 지금은 어떻게 컨텐츠를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강의를 통해서 이 듣는 사람들, 기업에 계시는 분들,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뭐가 좋은데? 거기에 대한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게 제안서에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제가 지금도 계속 온라인 코칭을 하거든요. 제안서부터 막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제안서를 쓰시는 분들 걸 제가 보면 강사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이런 좋은 재료 쓰고요. 뭐 이런 거 하고요. 저 이런 강의 많이 했고요. 근데 사실 그런 걸 궁금해하지 않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첫 번째는 그래서 이걸 들으면 뭐가 좋은데에 대한 답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 뭐, 티? 좋은 거 알겠어. 효능도 알겠고. 그리고 직원들한테 이런 거 하면 사기가 증진되고, 동기부여가 되고, 오, 뭐 좋대. 그래? 좋아. 오케이. 근데 두 번째는 질문이 뭐냐면, 그래서 내가, 우리가 뭘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이 제안서에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강사님의 버전이 적어도 여러 개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티블렌딩 수업, 이것만 제안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에이전시도 똑같아요. 지금 기업이든 기관이든 에이전시 제안을 하던 강사님의 그 메뉴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카페 운영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고객이 딱 봤을 때 여러 가지 메뉴가 있으면 오늘 나는 어떤 상황이면 이거 마실래, 이번 마실래, 3번 마실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사님의 강의도 커리큘럼이 메뉴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래서 그 다음에 제안서에 또 들어가야 되는 거는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이 강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강사님이 그동안의 기업의 기관에 또 내가 했던 다양한 강사로서의 경력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있어 보이고 듣고 싶게끔 만드는 커리어를 강사님께서 제안서에 계속 담으셔야 된다. 그게 사실 제안서에 들어가야 되는 아주 핵심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지만 되게 중요한 것도 많이 놓치는 부분들인데 사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얼만데 가격까지도 들어가야 돼요. 아, 제안서에 가격도 넣는 게 좋나요? 그럼요. 강사님의 강의의 가격에 책정을 하셔야 되고 특히 재료가 들어가는 강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 강의이기 때문에 재료값이 어떻게 되며 인원에 따라서 책정이 어떻게 달라지며 최소 강사님이 마이너스가 되면 안될거 아니에요, 결국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이 강의의 최소 인원, 최소 비용, 사실 그런 것들은 강사님이 미리 다 정해놓으셔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보통 제안서는 한몇장 정도가 적절한가요? 그런 것도 사실 뭐야? 제안서는 장수가 많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들어가야 되고, 뭐, 물론 몇 장이라고 정해져 있진 않아가지고, 근데 저는 한 10장 이내인 것 같아요. 10장. 정말 핵심적인 것만 들어가고, 말씀드렸던 이런 메뉴판도 일일이 다 메인 페이지를 장수로 만드는 게 아니라, 딱 한눈에 보일 수 있게. 고객이 봤을 때 한눈에 봐야지, 그걸 장수마다 만들면 20페이지, 30페이지 넘어가는데, 그거 안 봐요. 안 보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원페이지로 한눈에 보일 수 있는 메뉴판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를 넣던, 또, 자세하게 넣는 거는 이제 그 다음 얘기고, 일단은 원페이지로 한눈에 보일 수 있는 메뉴판이 필요하다. 궁금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